XSFM입니다. PODERA 오늘 커피 드셨나요? 더치커피 한 잔 어떠세요? 최고의 맛과 향을 위한 10시간의 기다림. 카페인이 적고 지방이 없는 매일 다른 느낌의 커피.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더치커피. 황모 씨가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사연으로 소개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항상 빠이옴을 하시는 윤세민 에디터님, 항상 XSFM 방송을 잘 듣고 있는 26살 황땡땡이라고 합니다. 윤세민 에디터님은 요즘도 빠이옴을 하시는 건가요? 중간에 좀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마이크 안 켜놓고 하나 봐요? 청취자분들은 잘 들으시나 봐요. 네네. 바로 2시간 전에 끝난 일이네요. 저는 현재 전역하고 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에 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는 체력이 있어야 하기에 지친 몸을 끌고 오더라도 요가 매트를 펴놓고 간단한 스트레칭, 맨몸 운동, 덤벨 운동, 유산소 운동 정도를 합니다. 아, 좋은 습관이네요. 문제는 제 방은 그걸 하기엔 공간이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30대가 꺾이면 왜 운동을 하느냐. 부지런해서가 아니죠. 네. 해보니 안 아파. 그자잖아요. 네. 20대 중반에 한다. 빼놓지 않고 꾸준히. 그렇죠. 아,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바캉스 헬스라고, 바캉스 헬스라고 하나요? 바캉스 몸매라고 하는 그. 여름에 놀러 가기 전에. 위에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하는. 그런 근육을 키우자가 아니라. 스트레칭, 맨몸 운동, 유산소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진짜 체력 관리를 그죠. 하겠다라는 확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자주 쓰는 근육, 힘 쓰는 건 취미 생활이고요. 또 예, 이건 귀찮거든요. 문제는 제 방은 그걸 하기엔 공간이 부족해서 거실에서 주로 운동을 하는데 이젠 어제가 되어버린 2시간 전에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그렇죠. 거실에 가끔 나가야 된다 운동할 때. 네.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시고 계시던 아버지가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버지! 너 NFT 메타버스가 뭔지 아니? 아, 다음 문장이 최고입니다. 내가 알려주마. 이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한 60년 전이다. 네. 그랬으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저도 친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놀자. 그 말이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이상해집니다. 늙으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네. 그, 요즘은 이제 스포츠 경기장들이나 극장이나 저 식당들이 요새 시설을 잘 갖추는 데가 많아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걸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장사 잘 되는 것들. 네네. 그러면 보면, 열댓 명, 막 수십 명이 모여 놀고 있는데, 네. 걔들이 한 동네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 초면들일 거 아니야. 음흠. 잘 놀아요. 그럼요. 네. 잘 놀아요. 네. 그 걔들이 이제 NFT 메타버스가 뭔지 아냐. 그래서 싸우고 있겠죠. 네. 할퀴고. 안 그러고 놀잖아. 예. 놀자는 말은 놀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아니라고 물어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답을 안 들어. 알면 어떡하려고 지금. 너 NFT 메타버스 뭔지 아냐 하면 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려주마. 이게 뭐래. 그럼 처음부터 내가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 아승준은 그런 거 기억나요? 네. 그, 왜, 학부 때 질문하는 애들 중에. 네.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그쵸. 질문이 의도가 아닌 애들. 이게 참 제가 놀라운 점이 그거였어요. 아니, 한 4, 50년 지나면 어차피 늘 저럴 텐데. 네. 벌써부터 하고 X알이야. 그 버릇이 이 버릇이에요? 네. 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옛날에 한참 뭐 IT 업계에 이제 뭐 취업 이력서를 한참 내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저희 네.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하십니다. 너 IT가 뭐의 약자인 줄은 아니? 이런 아. 거. 그 용어 정리를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편집 안 한다. 그래서 네. 항상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자로 쓰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그 지지 않기 위해서 약자가 뭐의 약자인지를 항상 알아두는 그런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NFT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네 이제는. 아버지 대결 한번 해볼까? 우리 아버지 소리 좀 더 난 것 같은 게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네.
어쨌든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테스트를 하는 저는 그래서 상처받죠. 아, 상처. 그럼 나는 뭔데?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아,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네, 그런 것이죠. 예.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사연입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여기서. 네, 좋은 시작이에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단어 하나만 더 들어가면, 네. 아주 완벽한 표현이죠. 어디서 주소 듣고 오셨는지. 두 단어. 뭘 주소 듣고. 뭘 하고 주소만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좋은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마치 본인은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귀중한 투자 정보처럼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가 설명드리자면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 자주 출몰하는 라이언스 클럽 회장, 네. 구단위 상공회의소장 등을 하신 지역 유지형이지만 출마는 안 하는 분입니다. 네. 네. 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겁내 타인,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죠. 범죄 이력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면 상공회의소와 라이언스 클럽을 다 두드리셔서 장을 해보신 분이면 출마하고 싶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네. 미성년자 때 이제 술을 샀다거나. 네,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네네. 사실이죠. 네, 이제 라이언스 클럽 회장 상공회의소 뭐 근처 뭐 곰돌이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출마를 안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분이죠. 그렇죠. 아, 저희가 잠깐은 그 사연 속에 함몰돼 있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디터님.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이 쉬고 가서 씻고 자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곧 기술이 발전되는데 건물이나 영상에 NFT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등기제 블라블라블라, 전세계 사람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록체인이 그걸 막아주는 블라블라, 그림이나 영상을 마치 주식처럼 블라블라. 주식처럼이 액센트죠. 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일정 이야기는 실제 전과자가 되어버린 NFT 관련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때 쓰던 논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사실 처음 문장에서 질문에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알고 있니? 뭔지 아니 그럼 네! 하고 들어가서 샤워를.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파트를 요즘 20대하고 지식 경쟁을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발상입니다. 아, 안타깝죠. 현재 많은 부분이 돈을 벌어들이려는 일정 세력에 의해 많이 과장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실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씻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 데이터의 보존성, 오리지널리티, 우린 그걸 저작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등등을 말씀드리며 아버지께 반박을 했으나 이미 확신에 차버린 50대 중반의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아버지 좋은 점 하나 있죠. 자식을 일찍 낳았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50대 중반. 하지만 나. 그래도 아들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말을 꺼내신 거겠지. 그렇죠. 네. 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공부한다고 가족 간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지금이라도 신나게 해드리자. 라는 나름 효도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홍도 해드리고 신기한 척도 해드리며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며 아버지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태도예요. 김영철 씨와 임원식 씨 같은.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임현식 씨의 시장 사람들의 이제 코인 거래소를 촬영하기로 했으면. 아! 코인을 사보시고.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비닐봉투에 넣고 네. 좋아하셨을 것이다. 왜 이렇게 싸냐고. 그 프로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 아버지는 슬슬 논리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제 비관적 태도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그 틈을 타 욕실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욕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버지. 너는 젊은 놈이 이런 걸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해. 여기서 저는 큰 패배감과 아, 이, 멋진 단어요. 불효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 좋은 단어네. 불효심. 부모에게 못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 그러게. 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진즉에 쓰지 않았을까요? 멋진데요. 이게 상존하는 건데. 아우, 불효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죠. 보통 이제 문쾅사들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효도하고 싶지 않아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불효심. 불효심을 가지게 되었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연자분들이 말씀하시듯 쓰기 전엔 재밌어 보였는데 쓰고 나니 재미없네요. 그리고 혹시 제 이름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익명 처리해주세요. 괜히 부모님을 욕보인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아 마음 한 편이 아프네요. 마음이 한 편만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더 까길 바라시고 실제로는. 이만 사연을 줄이고 내일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다음에는 전자사전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럼 모두 장마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면서 나의 에이서스 로그스트릭스 게이밍 노트북에서 보낸 네, 네. 황땡땡씨였어요. 불효심을 가지고 사연을 쓰셨지만 막판에는 결국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아서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셨던 것 우리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떤 속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뭐 예측.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독립 생활할 때보다는 금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노트북을 살 수 있죠. 완전히 노트북에 못 걸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내 돈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좋은 건가 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쓰기 직전에 그래도 너무 까진 말자. 라고 멈춰설 수 있죠. 노트북을 사주신 분이시니까.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픽카드도 있는데, 이거 부모님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시험 잘 준비하시고. 네. 황땡땡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